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중에서 오늘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농촌에 가면은 젊은이들이 없고 연세 드신 노인들이 주로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디 갔는지 그들이 다 도시로 갔다는데 도시에 가보면 또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이 시대의 모습이죠. 그것은 이미 서구 교회가 2, 300년 전, 적게는 1, 200년 전에 이미 다 겪어온 전철입니다. 서구 교회가 몰락하기 전에 징조가 교회에 노인만 남고 젊은 층들이 없어지는 가운데 그 노인 세대가 없어지면은 교회가 문을 닫게 돼서 지금은 그 화려하던 교회가 이슬람 모스크로 넘어가고 쇼핑몰로 바뀌고 이런 참 슬픈 모습을 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은 어느 시대나 또 어느 교회나 지금 그런 징조가 보이는 것은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 미리 경고를 주시는 거죠. 자녀 세대 신앙 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그 세대가 지나가면은 그 모든 것은 없어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느 시대나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시대가 있고 지나가는 시대가 있음 반면에 또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세대가 계속 세워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세대가 죄로 인해서 부패하면은 하나님 그 다음 세대를 항상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마지막에 가장 큰 핍박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예비하기 위해서 믿음의 부모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라는 한 아이를 예비하셨지요. 모세는 어린 시절 이방 애굽 궁중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인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궁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교육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통탄하기를 잘합니다. 시대가 말세가 됐다고 원망하기를 잘하는데 그것은 세상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무너지는 세대를 볼때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통탄하지만 그 가운데 다음 세대, 그 세대를 회복할 믿음의 세대를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믿는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세대가 무너지는 것은 그 다음 세대 자녀 교육의 실패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자녀 교육이 한 국가나 민족이나 한 가정이나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사회,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과 이 열방의 미래는 지금 다음 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무엇에 빠져 있는가를 보면은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에 이어갈 자녀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심각하게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우리는 나오는 대로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는 주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또 한나라는 믿음의 여인의 한 아들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엘리의 실패한 그 자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세대 자녀 교육의 하나의 반면 교사로서 우리는 잘볼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문제시하고 경책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자녀 교육의 실패를 오늘 우리 세대에 반복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렵게 낳은 한 아들 사무엘을 양육한 한나의 자녀 교육과 어떻게 대조가 되는가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엘리는
죄악이 만연하기로 유명한 사사시대 그 마지막 제사장이었습니다. 불운한 시대에 태어났고 불운한 시대에 제사장을 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시대의 타락상은 종교의 타락, 제사장의 타락으로서 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각자가 하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사사기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될 만한 영적 훈련이나 인격이나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은 것뿐이죠.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제사장, 훈련받지 않는 일꾼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그들은 그 직분을 이용해서 오히려 많은 죄를 행하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망하는 계기가 된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을 망하게 하는 그런 단초가 되었죠. 그것은 성경이 엘리의 그 아버지의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교가 타락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면은 그 시대가 타락되게 된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엘리의 자녀 교육의 문제를 보면은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의 죄에 대해서 아버지인 엘리에게 먼저 그 자녀 교육을 잘못한 데 대한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그 자녀 교육의 문제를 한번 보면은 첫째는 엘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자녀가 심판받는 이유를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은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징조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는 하나님께 대한 권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신 아버지를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는 것과 같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뭐라 합니까? 자녀들아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릴 때부터 그 자녀가 자기 아버지의 권위에 우선 순종하게 하는 것이 모든 자녀 교육의 기초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지 못했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해도 자녀가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자녀 속에 있는 악한 권위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정에 세우신 아버지의 권위를 순종하던 것을 배우지 못한 이 두 아들은 결국 제사장이 되어서 같은 권위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아들이 망하는 결정적인 문제였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라에 세운 거, 사회에 세운 거, 학교에 세운 거, 가정에 세운 것,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지금 세대는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대적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가에서 오늘날 세대는 권위를 부인하는 세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 중에 자녀 교육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녀를 정말 영적으로 키우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자녀에게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가 먼저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 그런 자녀가 무너진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다음 세대의 일꾼이 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정말 영적으로 잘 키우기를 원하시는 부모라면은 내가 먼저 그런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가 하나님 자신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엘리의 두 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양과 소의 소를 가져오면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솥에 삶은 고기를 세 갈고리를 먼저 찍어서 자기 핸들을 가져오라고 강탈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아주 회방하는 가정한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못하게 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방자하게 된 것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긴 결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그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아들을 인간적으로 너무 귀하게 키운 결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방탕한 자녀로 만들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세대의 자녀 교육의 모습과도 뭐 비슷한 데가 많은 것이죠. 부모가 요즘은 자녀를 한둘 낳습니다. 예전에 많이 낳던 그때와 달라요. 한두 자녀를 낳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너무 자녀를 귀하다 키우다 보니까 가정에 자녀 중심이 되고 아버지의 권위는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가정에서 왕노릇 하면서 아버지의 권위도 무시하고 그런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녀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권위도 무시하고 그런 자녀가 교회에 오면은 교회 목회자의 권위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방자한 아이가 되는 것이죠. 이 홈리 비나스 두 아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부모들에게 최고의 우상은 지금 자기 자녀가 되고 있어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는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시험때가 되면 예배나 교회 가는 모임보다는 학원 가는 것을 더 중요히 여기죠. 더구나 그 자녀가 고3이 되면 그 자녀를 하나님보다 학원과 공부를 더 우상으로 섬기게 만듭니다. 누가?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보다 그래도 남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부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게 만드는 거죠. 엘리가 지금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물과 예배와 제사를 멸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나보다 자녀를 더 중요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교육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문제의 학생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부모들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캠퍼스의 대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훌륭하고 세우려고 할 때 가장 큰 방해는 그 학생들이 세상적인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그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부모들 때문에 훈련을 시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훈련을 방해하는 것은 자녀가 아니고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부모들이죠. 왜냐하면 그 부모들은 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집사여 권사로 있지만 자기 자녀만큼은 하나님 앞에서보다 세상에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보다 네 자녀를 더 사랑한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색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초라한 자녀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세상적이 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녀 교육 이전에 먼저 바른 부모 교육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교사나 아무리 목회자가 그 자녀를 바르게 하려도 집에 들어가서 부모가 다르게 교육하는 나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른 자녀를 정말 하나님 앞에 키우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부모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먼저 체크해 보셔야죠.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정말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살려고 하는가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녀가 마지막 때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엘리 교육의 실패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죄를 금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엘리의 자녀 교육의 문제는 자녀가 죄를 행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 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엘리의 아들들은 감히 백성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회방하는 아주 하지 못할 죄를 행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방치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징계하고 끊지 않을 때 그 두 아들들은 나중에 점점 죄가 장성해서 음행하는 죄까지 저질렀다고 말하죠.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제사장에게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건 바로 그 시대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사사시대에는 소돔 고모라처럼 전 시대가 거의 모든 백성들이 한두 악한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시대의 거의 모든 백성들이 죄로 만연되었기 때문에 죄 감각이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도덕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이런 죄를 짓고도 별로 죄의식이 약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 가서도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도 인간적으로 자기 아들을 너무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끼고 사니까 그 자녀의 죄를 단호하게 징계하고 그 죄를 끊게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 시대 모든 자녀들이, 모든 젊은 세대들이 다 음란하고 타락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이런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엘리도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의식을 안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시대를 기초로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그 시대를 기준으로 자녀를 평가하다 보면은 그 자녀는 그 시대의 희생물이 되고 그런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자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것을 말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기 세대 행해지는 이런 죄를 끊지 못하고 자기 시대가 벌이는 이 죄를 거스르지 못하면 그 부모가 어떻게 자기 자식이 그 시대의 죄를 따라가는 것을 막을 길이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부모 시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죄지요. 그런데 그 부모 시대가 자기 시대에 행해지는 죄를 이길 수 있어야 자기 자녀가 그 시대의 죄를 거스려서 할 수 있게끔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엘리도 바로 그런 자기 시대의 사사시대의 전체에 흐르는 세상 풍조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는 것은 알긴 알았지만 어쩔 수 없고 문제의식이 없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시지 상대적으로 그 시대가 죄악되기 때문에 감안해 주지 않습니다. 엘리는 결국 그 시대에 죄악된 풍습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녀 교육의 한계를 느끼고 그것이 자녀를 그 시대의 죄에 따라가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절대적인 지침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세대에 보고 듣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안 삼으면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기 세대의 문화, 자기 세대의 풍조를 거슬려 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은 에베소 2장 2절에 나온 대로 그 시대의 유행과 풍습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단이 어떻게 이 시대를 잡고 있는가는 우리들이 잘 아는 바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영화나 DVD나 TV나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모든 시대의 새로운 도구가 악한 죄를 짓는 도구로 얼마나 많이 이용됩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별로 다른 바 없는 것이 지금 자녀 세대는 자기 느끼는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범람하는 이런 음란의 문제가 온통 뉴스마다 신문마다 범람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낙태가 합법화해도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왜 서구가 다 그렇게 합법화되니까 문제의식이 없죠. 아이들이 악한 게임에 빠지고 폭력에 빠지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도를 넘어서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자기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며 자기 자녀 세대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소돔 고모라 시대가 그렇게 다 멸망할 정도로 타락되고 음란하고 피폐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만 그렇게 살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그런 시대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 모든 사람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방탕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만 그렇게 살았고 노아는 그 시대를 거스려서 살았습니다. 그 세대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세대와 같이 항상 심판받고 그 세대의 죄를 거스려서 살 수 있는 사람만 항상 하나 앞에 남는 자가 되는 것이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자녀들이 모든 자녀 세대가 세상대로 그렇게 음악과 스포츠와 게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도 내 자녀를 그 시대를 거스려서 노아의 자녀와 같이 방주 안에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 부모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영적 권세와 능력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엘리 집에 이제 심판이 주어지죠. 하나님은 엘리에게 그 죄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심판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6절까지 쭉 나오는데 참고로 두 절만 봅니다. 3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하나도 없게 팔을 끊어버리겠다. 34절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가문이 끊기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이 한날에 죽고 그 가문이 영원히 심판을 받게 하셨죠. 엘리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함으로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의 가문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자기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자기 자녀가 죄를 지어도 말리지 않고 하나 앞에 방지하게 생활하는 것을 방치한 결과입니다. 요즘 학교 공교육이 무너지는 이유는 지금 세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 책임은 부모 세대에 있는 것이죠. 모든 자녀 교육의 기본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세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자녀들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두 번째는 한나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없는 교육, 하나님을 떠난 교육, 즉 세상 교육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많은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 앞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교육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의 세 가지 실패의 교훈을 본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 교육은 매우 단순하고 매우 쉽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단순하다는 것이죠.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결과로 사무엘을 낳았죠. 한나는 그 아들이 자기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자기가 자녀가 없었는데 기도로 낳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남편인 엘가나와 한나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같은 마음으로 일치했죠. 그래서 당연한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부부의 신앙 차이가 있고 부부가 자녀 교육의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은 자녀 교육의 문제가 아빠와 엄마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같았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었죠. 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 같이 세상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한다는 데 일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자란 시대는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죠. 그래서 그 시대는 암흑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도대체 들리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이 없는 시대, 다 영적으로 무디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시대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본 사람이 별로 없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없어. 영적으로 타락된 시대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바로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상 사람들의 죄를 짓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라는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는 많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상한 마음이 있었겠죠. 더구나 같은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그들이 하는 그 타락한 모습을 볼 때 종교의 타락을 보면서 사무엘은 많은 어려움, 많은 절망감, 많은 문제의식을 가졌을 거예요. 자기 시대를 보면 절망적일 것입니다. 어디 하나 봐도 본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지 그런 사람을 모델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같은 집에서 같이 사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모습을 쫓아가지 않고 시대가 모두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자기 인생을 내던지지 아니하고 하나 앞에 분별해서 새롭게 사는 것이 그의 하나의 앞에서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부모의 믿음이고 그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한나는 사실 대단한 믿음이죠.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까? 멸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못 낳는 가운데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했겠어요. 내 자식, 내 아이, 내 아들 품에서 떠나보낼 수가 없죠. 아니면 평생 자기 품에 그냥 안고 다녀도 아깝지 않을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입니다. 누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가 없겠습니다만 한나에게는 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아들을
자기 품에서 자기가 책임지면서 자기가 그 아들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젖될 나이, 젖될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한 서너 살 되는 아직 갓 난 아기 그 상태에서 그 엄마의 품을 떼어보내서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냈다 저녁에 찾아오는 어린이집에 애 맡겨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아 이래요. 이게 하나의 믿음이죠. 그러니 그렇게 사무엘을 떼어놓고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겠는가를 알 수 있죠. 직접 키울 수도 없고 만나는 것도 자주 없으니까 기도로 그 어린 아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교육은 복잡하고 어렵고 또 문제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사무엘의 삶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사무엘의 삶은 성경에 나온 거 보면은 그냥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그냥 거기서 생활하면서 성경에 보면 밤에는 또 어디서 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잤대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구하는 자체가 사무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나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녀는 그 믿음과 즉 그 부모의 믿음과 기도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위대한 자녀 뒤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는 것은 성경에서도 교회사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죠. 모세 어머니 요게에게 뿐만 아니라 그 방탕하게 타락한 어거스틴 자기 아들을 끝까지 기도로 돌이키게 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또 요한에서를 일으키운 수잔나 이들은 자녀들에게 뭘 잘해준 게 없습니다. 과외를 시키고 뭐 한 게 없어요. 방탕한 자녀들을 기도로 키운 것입니다. 세상 교육은 아침에 일어나면 학원 보내고 학원 끝나면 태권도 보내고 태권도 마치면 피아노 보내고 피아노 마치면 합석자라고 아이를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게 복잡하게 키우니까 아이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너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냐. 복잡하게 키우니까. 그러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예배나 교회 모임에 보내는 것은 시간을 그렇게 아까워하죠. 꼭 안 보내야 될 것을 보내는 것처럼 아까워.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그런 아이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친한 아이가 되죠. 세상에서는 세상과 같이 하는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에는 인색하니 그 아이가 가는 것은 뻔한 거죠. 그러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이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에서 말씀으로 교티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좋게 여기고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가 하나님의 교육을 더 잘 받는 것 아이가 됩니다. 그런 아이는 자동적으로 세상 세력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왜? 세상 세력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어야 세상이 끊어지는 것이지 세상 세력을 자꾸 부모가 덧부어주면서 세상 세력을 다 키워줘 놓고는 게임하지 말라 인터넷 하지 말라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적 권세로 그 아이가 무장되면은 세상 세력이 그 아이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교회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복잡한 교육을 단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결론적으로 부모의 선택이 자녀의 인생을 좌우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녀가 하나 앞에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녀가 하나 앞에 정말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라면은 그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 앞에 존귀한 인생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러죠.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건 자녀를 속이는 것이죠. 자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에 대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부모 세대가 먼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앙하기를 힘쓰면은 자녀는 그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때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자녀 세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카라나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공교에게 믿을 수 없어서 그런 결단을 내린 부모는 그들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죠.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자녀가 저절로 변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을 먼저 하나 앞에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다.